안녕하세요, 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곧 국내 출시될 아우디 A5, A6를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솔직히 곧 나온다고는 하는데 충분히 연기 가능성이 있어서 본 콘텐츠 진행이 살짝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만 정말 오랜만에 재출격을 준비하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응원하는 심정으로 출시가 예정된 A5, A6를 한번 훑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긴말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모델은 A6입니다. 8세대 버전이고요. 많은 부분에서 혁신을 일군 비즈니스 세단입니다. 먼저 아우디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인 MMI는 위아래 듀얼 터치 스크린에서 구현되는 빠른 반응 속도와 화려한 그래픽 디자인으로 조금 더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고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와 같은 스마트폰 커넥티드 시스템도 빠짐없이 챙기면서 똑똑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조금 넓혀 실내를 보면 2,924mm의 긴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레그룸, 헤드룸 등 모든 각종 공간에서 이런 드넓은 여유를 조금 찾을 수 있고요. 따라서 비즈니스 세단을 넘어 패밀리 세단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활용성을 자랑합니다. 참고로 트렁크 적재 용량은 기본 530리터며 이는 골프백 2개 정도는 무리 없이 들어가는 그런 크기입니다. 차체는 구형 대비 7mm 길어졌고 12mm 넓어졌으며 2mm 높아졌습니다. 키가 살짝 높아지긴 했지만 폭과 길이를 조금 더 늘려 보다 균형 잡힌 그런 비율을 완성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익스테리어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헤드램프인데요. HD 매트릭스 LED 램프는 선명한 빛과 그리고 또렷한 선으로 기능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아우디 특유의 멋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35 TDI, 40 TDI, 45 TDI, 50 TDI, 45 TFSI, 55 TFSI 등으로 구분되고 이 가운데 국내 도입이 유력한 엔진은 45 TFSI입니다. 45 TFSI는 최고 245마력을 발휘하고요. 7단 듀얼 클러치와 맞물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6초 만에 끝냅니다. 최고 속도는 안전상의 이유로 시속 250km에서 전자적으로 제어됩니다. 구동 방식은 꽈트로 시스템이 담당하고 참고로 모든 파워트레인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벨트 알터네이터 스타터와 리튬이온 배터리로 구성되고 차의 가속과 연비 향상을 돕습니다. 승차감은 부드러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도심은 물론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또 시골길에서도 편안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게 아우디 측의 설명입니다. 차선 이동이나 굽잇길을 돌아 나갈 땐 뒷바퀴 조향 장치로 보다 예리한 거동을 이렇게 실현하고요. 이는 1열은 물론 2열 승객 모두에게 안정적인 몸놀림을 선사, 거주성을 높이는데 큰 바탕으로 자리합니다. 접지에 큰 영향을 끼치는 타이어는 235-35R21 세팅입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최대 39개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요. 이 광범위한 시스템 뒤에는 아우디 첨단 모듈인 센트럴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 유닛은 최대 5개의 레이더 센서, 5개의 카메라, 12개의 초음파 센서 및 레이저 스캐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행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조합니다. 이와 관련해 아우디 A6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로NCAP에서 첨단 안전 편의 품목을 앞세워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살펴볼 모델은 A5 스포트백입니다. 이 차는 솔직히 나온 지좀된 모델인데 국내에서는 이제서야 그 빛을 볼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아우디답게 세련 그 자체입니다. 도시적이면서도 역동적이죠. 특히 매끈하게 떨어지는 루프라인과 볼륨감 넘치는 뒷면은 스타일링의 진화를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테리어는 앞서 보신 A6 대비 구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큼직한 센터 디스플레이로 조금 더 편리한 그런 사용자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휠베이스 2824mm에서 기인한 내부 공간은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요. 트렁크 적재 용량은 기본 480리터입니다. 2열 시트를 모두 활용하면
그 용량은 1300리터로 확장됩니다. 엔진 라인업은 2.0 TFSI, 2.0 TDI, 3.0 TDI로 구성되는데 국내에는 가솔린인 2.0 TFSI가 우선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2.0 TFSI는 최고 252마력을 발휘하며 7단 듀얼클러치와 맞물려 정시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6초 만에 마무리 짓습니다. 구동방식은 4바퀴 굴림이고요. 한편 아우디 A5 스포트백도 똑똑한 능동형 주행안전장치인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을 앞세워 까다로운 유로행 캡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곧 국내 출시될 아우디 A5, A6를 미리 한번 쫙 둘러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볼륨 모델인 아우디 A6 출시가 상당히 기다려지는데요. 일단 디자인처럼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 뭐 흠잡을 곳 없이 완벽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출시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곧 나오는 거 맞겠죠? 뭐 나온다 얘기만 많은 것 같아서 좀처럼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요. 소식통에 의하면 8월 또는 9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출시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깔끔하게 인증을 통과하고 나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길 바라봅니다. 그 중심에는 아우디 A6가 있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